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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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디스크입니다. 특히 목디스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우리 현진석 원장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네. 왜 할 말이 많다고 제가 했을까요? 아, 사실 저도 목디스크 환자거든요. 저는 사실 이 목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서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디스크 수술? 네, 목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아파요? 아, 굉장히 아픕니다, 목디스크. 굉장히 아파서 참지 못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난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칼을 갖다 댄다는 게 정말 끔찍한데 네. 제가 얼마나 목디스크가 이렇게 아팠으면 진짜 수술까지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네. 레지던트, 의국 생활을 할 당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도 작업을 좀 많이 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 얼마나 아팠냐면, 그러니까 일을 이제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 1분 이상, 거의 2분 이상 그 자세를 유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저희 날개죽지 쪽이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약간 이렇게 뼈를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꼭 지글시 막 계속 누르는 듯한 그런 아린 통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했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MR상에서도 척추관에 거의 한 4, 50%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냅두면 이게 감각 이상이나 운동 저하까지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목디스크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모르고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듣는 분들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목디스크가 어떤 건지 통상적으로 쓰는 게 목디스크란 말이고요. 사실 정식적인 명칭은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추간판이라는 게 뭐냐? 추간판이라는 거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연골 같은 조직인데요. 물렁뼈 조직인데 원래 그 연골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추간판이라는 거는. 근데 원래 이게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 물렁뼈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약해지면서 이 물렁뼈가 이제 튀어나온 막을 그 틈을 찍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튀어나온 틈으로 그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나오는 증상을 병을 저희가 목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증상 얘기를 막 신나게 하셨다가 이제 스탑하셨는데 이제 증상 얘기를 솔깃한 그 증상 얘기를 한번 아니 근데 자기 병 얘기하면 신나요? 아, 제가 좀 많이 하는 분이어가지고 창피할 것 같았는데 얘기 듣고서 약간 헷갈렸어요. 저희도 이게 외로운 환자분들이 열심히 자기 증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좀 더 알기 쉽게 목디스크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자, 첫 번째, 목디스크는 목 뒷목이나 어깨 팔에 통증이 있다. 보통 이제 디스크 하면은 막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어깨 아프고 이렇게 그 이런 부위는 뭐 이런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픈 부위, 이제 목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어깨 아픈 통증하고 목디스크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목디스크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깨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디스크도 어느 쪽 어깨가 아픈지를 이제 잘 알아야 이게 목디스크인지 어깨 관절의 질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힘이 없어요.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글씨도 잘 안 써지고 단추도 잘 안 매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건 목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이제 신경에 마비가 와서 근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팔 저린 거 통증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목디스크 증상이죠. 근데 제가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쪽이 아픈 경우는 거의 목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뒤로 이렇게 제껴보면은 찌릿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그래서 찍 가지고 이제 팔이 내려오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목 디스크가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죠. 다행히 저는 없습니다.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 디스크 초기에는 주로 이제 뒷목 통증이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심하지 않은 부분에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거고요. 주로 이제 뒷목이 제일 불편하고 그 뒤로 이제 좀 더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경추가 총 7개 부분이 있는데 윗경추 부분이 안 좋으면 좀 머리 쪽 뒤통수 쪽이나 이제 머리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제일 흔한 부분이 이제 경추 4, 5번, 5번, 6번, 6번, 7번이 제일 많이 병이 생기는데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날개 죽지, 어깨 죽지 이런 데 좀 통증이 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부터는 이제 여기 팔 쪽. 으로 아파지게 되고 또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엄지와 검지 두 개 손가락으로 좀 저린 증상 뭐 찌릿찌릿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 같은 경우는 또 아래팔과 여기 특히 가운데 손가락 쪽이 보통 저린다고 하고요. 이 세 개 손가락 다 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추 또 7번하고 흉추 1번에서도 이제 목 디스크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건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에 쪽 새끼 손가락 쪽으로 또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 증상을 봤을 때 그런 걸 보고도 어느 쪽 정도 이제 어디가 나쁘겠거니 그렇게 저희가 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비특이적하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등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론 쇄골이 아프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장님도 어느 증상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요.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저는 5, 6번을 안 좋았는데 저는 보통 4, 5번 증상인 날개 죽지 쪽이 엄청 아팠었습니다. 저린 거는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저도 약간 조금 이런 것처럼 항상 무조건 전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윗부분이 하면 그 아랫부분 어디든지 다 불편할 수가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환자분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거 종합해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상반신 쪽이 조금 이게 뒤쪽이 아프다 네. 하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디스크에 네. 대한 체크.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만 찍어도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확히는 알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찍으면 그 말씀하신 저 엑스레이 상에서 뭐 1.5 거북목 소견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변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특별히 뼈끼리 거의 붙은 뭐 협착이 됐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뼈끼리 붙으면서 이제 물렁뼈가 달아서 붙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쁘겠다 저희가 의심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확하게 뭐 신경이나 물렁뼈 자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더 정밀한 검사인 MRI나 CT를 찍어 보는 겁니다. 사실 MRI나 이제 CT를 찍으면은 뭐 이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온 건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잖아요. 특히 MRI, CT는 아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찍으면은 거의 뭐 한 60만 원, 70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로 찍기는 사실 좀 어렵고 또 이 목 디스크 증상이라는 게 거의 근육통이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기에는 목 디스크인지 디스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더 무조건 목이 아프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찍는 거는 사실 낭비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이 아파서 오는 분들은 일단 어떻게 아픈지 좀 경과 관찰을 보는 편이에요. 처음에 아팠는데 갑자기 아팠다. 이제 갑자기 아팠다고 무조건 MR 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좀 약을 먹는다든지, 그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켜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리치료하면서 좀 지켜보는 거고, 만약 디스크 증상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 2주 만에 좋아지진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MR을 찍어서 이제 진단하고, 이제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약물치료랑 물리치료 같은 걸 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먹어주면서 2, 3일에 한 번씩 뭐 기본적인 물리치료 및 또 추가적으로 제가 견인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견인, 차 견인. 저는 뭐 견인치료라고 해서 제가 약간 쉽게 생각하면 이제 목을 약간 좀 들어줘서
그 뼈와 뼈 결국 이 신경 줄기가 눌려서 아픈 건데요. 그걸 신경 나온 줄기를 조금이라도 좀 통로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견인 치료라는 것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초음파 치료나 또 전기 자극 치료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또 약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약들은 보통 이제 진통 소염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 이렇게 드리는데요. 뭐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그 뒤에 소염이 더 중요한 역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또 잡기 위해서 제가 또 먹는 이제 약이고 또 근육 이완제는 이제 항상 이 그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목 뒤에 근육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금 말랑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근육 이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저희가 한 2주 정도 해보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이제 그때 정밀 검사를 보통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지겹게지만 제 얘기를 들어가면 제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공정 많이 아팠던 거는 이제 짧았지만 이제 3-4년 동안 꾸준하게 뒷목이 아파서 저도 그때마다 이제 뭐 그 기본적인 뭐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이제 그런 노수 치료나 받았었고요. 아니 그럼 학생 때부터 목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본과 3학년 때부터 첫 목이 아프기 왔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담배는 안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아무 제 잘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나 보지. 건강을 좀. 그래서 꾸준하게 받았었고 견인 치료도 이제 종종 받았습니다. 견인 치료 받으면 되게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좀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시원한데 물리 치료하기 말씀 것처럼 이 제 자세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자세가 좀 안 좋았는지 또 몇 주 불편하면 뭐 견인 치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3년 차로 했죠.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학생 때 받았고요. 레지던트 때는 받을 그렇죠. 네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너 어디야 이러면 물리 치료실 그러면 너 여기 자고 있지? 요새 널널하구나. 일이 없나 봐 이러면서 이런 뒷얘기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시절 되게 라떼 시절이어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뭐 받다가 이제 저도 나중에는 이제 목 주사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아픕니다 원장님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신났는데요 네. 또 그렇게 견인 치료하고 시술 뭐 이런 그런 이제 다른 추가적인 치료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그건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일단 끝나고 다음번에 네.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딱 끝내고요. 좀 더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누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